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높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벌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영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여는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겨주시는 음성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은 80일 전교인 성경 일독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하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80일간의 성경 일독에 도전해 보십시오.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80일 성경 일독에 임하는 분들에게는 분명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인생 간증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증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의 삶에 크게 유익하게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6절의 중심 내용은 이스라엘과 동맹을 유지하던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당시 이스라엘이 동맹국으로 의지하던 애굽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BC 605년에 신흥 강국 바벨론은 과거로부터 강국이라 불린 애굽과 전쟁을 벌입니다. 당시 강대국끼리의 자존심 대결이었죠. 그 전쟁이 바로 갈그미스 전쟁입니다. 갈그미스 전쟁에서 애굽은 바벨론에게 패배합니다. 강대국의 칭호가 바벨론에게 넘어가게 된 것이죠.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바벨론은 유브라데강 상류 강가에 위치하는 갈그미스 성읍을 손에 넣고 세력을 확장시킵니다. 국력을 키워가던 신흥 강국 바벨론은 BC 567년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과거의 강대국으로 세상을 호령하던 애굽 전역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애굽이 바벨론에게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상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46장 15절을 보십시오.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낸 까닭이 아니냐? 장사들이라는 표현은 애굽의 용감한 군대, 황소 같은 군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용감하고 황소 같은 군대를 하나님께서 쓰러지도록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예레미야 4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십시오.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오는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아멘.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니 어서 짐을 싸라고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노비 황폐해진다 합니다. 불에 탈 것이라 합니다. 노비는 당시 애굽의 수도인 멤피스를 가리킵니다. 수도 멤피스가 불타고 황폐해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은 곧 애굽의 멸망을 가리키는 것이죠. 20절을 보면 애굽은 아주 아름다운 암송아지였지만 북쪽 쇠파리 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을 암송아지에 비유한 것은 하나님이 당시 애굽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암송아지라는 것은 애굽의 부유함, 동시에 애굽의 방탕함을 상징합니다. 당시 애굽은 풍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쾌락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오기 이전 시대를 살 때에는 지금과 같은 삶이 올 것을 상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풍요와 쾌락 속에 살던 암송아지 애굽은 자신들이 황폐해질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암송아지 애굽은 북쪽으로부터 온 셀 수 없는 쇠파리 떼, 즉 북쪽 바벨론 군대의 침략에 의해 앙상한 뼈만 남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애굽의 멸망을 그린 모습은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구절 외에도 본문에 한가득 나타나 있습니다. 애굽이 돈을 주고 고용하던 용병 군대인 구스 사람들, 루딤 사람들로 구성된 용병 군인들도 바벨론이 쳐들어오자 애굽을 나몰라라 하고 모두 도망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와 애굽인들이 숭배하던 신들도 모두 수치를 당할 것이라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6절까지 본문 전체가 애굽이 바벨론에게 얼마나 처참하게 멸망당하는지에 대해서만 열심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99%가 애굽의 초토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6절 하반절을 보면 이 말씀 한 절이 우리의 마음을 잡습니다. 함께 46장 26절을 보시죠.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과 같이 사람이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중 99%의 내용은 애굽의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 그 심판받는 애굽의 마지막은 멸망, 심판에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은 1%에 해당하는 한 절에 집중하기 원하십니다.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애굽 땅이 예전과 같이 사람이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집중하게 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심판 뒤에 있을 회복인 것입니다. 그 회복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단 한 줄일지라고 한 줄이라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겨주기 원하는 것은 회복인 것입니다. 이 회복의 말씀 그대로 애굽은 바벨론으로부터 압제당하고 결국에는 멸망당하였지만 압제와 멸망으로부터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는 애굽 땅에서 다시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땅에도 다시 생명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예레미야 46장은 애굽의 심판 외에도 앞으로 살펴볼 47장에도 블레셋의 심판, 48장은 모압의 심판, 49장은 암몬과 에돔의 심판, 50장에 가면 바벨론의 심판이 계속됩니다. 작정하고 하나님은 모두 심판하실 기세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심판에 관한 말씀을 접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심판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이 인간에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된 성품을 심판으로 인식하는 것은 그분의 속성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그분을 인식할 때 그분의 속성이 오늘 본문에 애굽이 심판받는 내용이 99%인 것처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99%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은 단 1%의 속성이다. 이렇게 왜곡되어 인식하기를, 그렇게 역임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심판자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가 죄를 지면 그 죄의 크기만큼 나를 벌하시는 하나님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한 번이라도 빠지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십일조 생활을 지키지 않다 보면 그것을 벼르고 벼르고 계시다가 내가 십일조 하지 않은 그 금액보다 더 큰 경제적 손실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심판자에 대한 인식이 너무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왜곡된 현상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조심해야죠. 믿는 자라면 마땅히 주일 성수해야죠. 하나님을 내 구주로 고백했다면 마땅히 내 수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십일조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이 두려워서 무서운 마음으로 죄를 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복이 무서워서 주의를 지키고 백성이 왕에게 세금을 헌납하듯 조공하듯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그것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의 삶과 다를 바가 하나 없는 삶, 그러한 삶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켜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사는 삶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킨 후에 하나님의 노예로 다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친밀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신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희는 나의 노예다 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나의 자녀야, 나의 신부야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가 된 우리는 죄가 주는 쾌락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느껴지는 평안과 그 영적인 기쁨이 더 좋기 때문에 죄를 거절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 살려 부활하게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룬 이유가 자녀인 나, 신부인 나를 위해 행한 것이라는 것이 너무도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것이죠.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부족함 없는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먼지와도 같은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것 사실이 너무도 신비하고 놀라워서 겸손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린 오늘 심판받는 애굽을 보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오래 참아주시고 돌이켜 회개한다면 언제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아바 아버지, 신랑 되신 주님인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 심판에 주로 오십니다. 그러나 심판하러 오는 것이 최종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죄와 싸우며 복음으로 인해 때때로 박해받는 그 경험을 하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여 영원 무궁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사랑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80일 전교인 성경 통독을 통해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살리실 하나님을 깊게 만나기 원합니다. 80일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소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과 강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10년 가운데 열리는 것을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아멘.